있는데 정말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이렇게 뮤지컬로 역사를 더 알게 되고 또 재밌는 모습까지 함께 배우게 되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세 가지. 의식주 믿고 먹고 사는 것. 세상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다들 아니라고 못하지. 그리고 네가 살던 2020년 행복의 기승전결과 감동과 슬픔, 기쁨. 특히 제가 아까 불렀던 그 유쾌한 노래 중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춤과 노래와 연기, 글, 그림, 연주하는 사람들 도대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정말 배부르기 힘든 길. 있을까? 형식의 뮤지컬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퍼포먼스 안에서도 춤으로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노래로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변해가는 그런 감정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술감독 겸 밀본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남경주입니다. 영상미와 더불어 다양한 춤 퍼포먼스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 걸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작품적으로 사실 이거는 그 영업비밀이긴 한데 공연에서 관객들이 함께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을 마지막에 또 만들었습니다. 노래와 춤과 연기, 글과 그림 연주는 정말 배부르기 힘든 일. 댄서끼 손에 들던 선사시대는 고구려 백제신라 고려조선. 그리고 네가 살던